자, 22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2강은 영상 분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내용과 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그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알렉스넷, GFNet, VGG, 구글넷 이렇게 했죠. 오늘은 이어서 레지듀얼 네트워크, 댄스넷, 하드넷, 에피션트넷 뭐 이런 것들과 최근에 나온 새로운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그 이미지넷 영상을 분류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2012년에 알렉스넷을 사용하면서, 아주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GFNet 해서 알렉스넷을 약간 수정한 그런 모델로 동일한,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VGG가 있고, 그다음에 구글넷 이렇게 해서 점점 트렌드가 이런 레이어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레스넷에서는 급격하게 이 뎁스를 152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 에큐리시를 아주 많이 높였다. 탑5 에러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구글넷 이후에 레즈넷에서는 아주 깊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네트워크를 깊게 하면은 퍼포먼스에 급격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학습해야 될 파라메터가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서 에러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그런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 더 많이 생겨서 실제로 레이어를 막 계속 늘린다고 해서 성능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시파10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때 학습의 에러가 점점 이 에폭이 증가되면서 이그 에러가 줄어들게 되는데, 막상 20개의 레이어를 쓴 거와 56개의 레이어를 쓴걸 보면 오히려 더 작은 레이어를 쓴 것이 트레이닝 에러가 더 많이 떨어진다. 더 작다 이 말이죠. 56 레이어보다. 그리고 당연히 트레이닝 에러가 그렇고, 그럼 이것이 혹시라도 오버피팅 돼서 그 데이터만 그런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측정을 해봐도 이 20개의 레이어를 갖는 것이 56개의 레이어보다 더 에러가 적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렇게 레이어를 막 늘린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에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더 이상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는 레지듀얼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뭔가 하면은 그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인풋이 들어오면 웨이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렐루를 거치고 또 웨이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렐루를 거치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풀리 커넥티드일 수도 있고 컨버러션 레이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이제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뭐 이렇게 이제 만약에 투 레이어가 스택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꾸밀 수가 있는데, 요걸 그대로 옆으로 와서 원래 인풋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요 밑에서 이투 레이어, 투 스택드 레이어를 거친 결과와 합쳐서 렐루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 X가 그대로 와서 X와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거친 결과 FX를 합친 결과가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에 나온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학습을 하기 위한 형태로 아웃풋을 맞추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요 결과와 이 X가 합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학습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학습되는 것이 H라면 여기서는 H에서 X를 뺀 FX라고 하는 것이 학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결과에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두 개를 학습하게 되면 자, 그래서 얘는 실제 X에서 뭐가 바뀌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에러,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레지듀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레지듀얼을 학습하는 형태의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레지듀얼 러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똑같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 HX를 구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디그레이션이 디그라데이션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이 레지듀얼 블럭, 이걸 우리가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 레지듀얼 블럭을 훨씬 더 학습하기가 좋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X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복잡한 웨이트를 막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최소한 여기에 초기 값을 막 넣으면 거기에 막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초기 값을 뭐 어떻게 넣더라도 결국 x 값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최소한 x 값은 그대로 통과돼서 나온 결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곳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습하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도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훨씬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요런 걸 우리는 스킵 커넥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이어를 쭉 거쳐오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오는 연결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요 스킵 커넥션이 실제 백프로파게이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왜 그런가? 이제 보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이트가 3과 4가 더해져서 7이 나오는 어떤 그런 애드 게이트가 있다면 그리고 이때 요것의 값에 그레디언트가 만약 2라면 그럼 이 2라고 하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그레디언트는 체인 룰에 의해서 똑같다 이죠. 만약에 x 더하기 y를 어떻게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 있다면 이쪽에 있는 그레디언트나 이쪽에 있는 그레디언트나 동일하다 이렇게 보죠. 만약에 곱하기에 대한 게이트라면 우리가 이제 2라고 하는 값과 3이라는 값이 곱해져 가지고 6이 나왔는데 이때 값이 그레디언트가 5라면 이 그레디언트 5를 가지고 이쪽에 와서 보면은 이5 곱하기 이 4, 반대쪽에 있는 3이 곱해져 가지고 그레디언트 15가 나오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쪽에 있는 값 반대쪽에 있는 값 2를 곱해 가지고 미분값을 해서 10이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값이 있으면 그 그레디언트 값을 백프로파게이션 할때 여기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 그레디언트가 프로파게이션해서 갈 텐데 이렇게 스킵 커넥션
플러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간다 이거죠. 그래서 스킵 커넥션을 따라서 만약 여기 그레디언트가 얼마 있다면 이 그레디언트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최소한 이 값이 그대로 그레디언트가 아이덴티티를 따라서 그대로 그레디언트가 백프로파게이션 될수 있다. 그래서 이 것처럼 레지듀얼 러닝을 할 때는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레즈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줄여가지고 레즈넷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VGG 19 모델에서 이렇게 쭉 있으면 이때 요 컬러를 달리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채널이 다른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VGG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3x3 컨버루션을 동일한 걸 여러 개를 계속 반복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뎁스를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레이어를 더 늘려서 좀더 성능이 좋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니까. 그래서 34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쭉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중간에 여기서 와서 거꾸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레디언트를 계속 프로파게이션 하다 보면은 어느 중간에서 이게 계속 그레디언트가 사라지게 돼서 더 이상 이 뒤쪽은 학습이 안 이루어진다 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스킵 커넥션을 계속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보니까 동일한 34개의 레이어를 갖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스킵 커넥션을 넣음으로써 이 학습도 잘 되고 성능도 레이어가 34개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더라 이 말이죠. 자,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이제 그 레지듀얼 블록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X 인풋이 있으면 그 인풋에 대해서 웨이트 레이어를 거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또 하나의 또 레이어를 웨이트를 거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인풋과 스킵 커넥션으로 오는 인풋과 요두 레이어를 거친 것의 결과를 합쳐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고 우리가 원하는 XL 플러스 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X와 스킵 커넥션에 의한 X와 투 레이어를 거친 것을 합친 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 그런 버전이 하나 있겠죠. 왜 이렇게 하는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렐루를 더해가지고 렐루 하지 말고 이 인풋은 그대로 두고 이투 레이어에 대해서 렐루를 먼저 하고 합쳐보자. 이게 이제 에디션 전에 렐루를 하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컷에서 요 렐루를 바로 결과에서 이 웨이트 레이어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렐루를 액티베이션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렐루하고 웨이트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바꿔가지고 한 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더 좋은 결과, 어떤 경우에 더 좋은 결과 나오는지를 우리가 해보니까 이 방법. 그래서 이제 이 먼저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기 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결과가 훨씬 더 좋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방법을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냥 있는 플레인한 네트워크를
18개 레이어와 34개 레이어를 해보니까 오히려 레이어가 더 깊은 네트워크, 더 에러가 더 많았지만, 레즈넷 형태로 하니까 이 34개 레이어도 학습을 못해서 에러가 많이 더 떨어지더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방법이 훨씬 더 학습이 잘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것은 렉스넥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렉스넥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VGG나 레지넷이나 전부 레이어들을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뎁스를 늘리자라고 하는 리피팅 레이어스 스트래티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그러면 하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구글넷에서 보면 이제 인셉션 블록이라고 해서 인풋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컨볼루션을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3x3 컨볼루션도 해보고 5x5 컨볼루션도 해보고 또뭐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액티베이션 펑션만 거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필터링을 해가지고 결과를 합쳐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게 우리가 기본적인 인셉션 블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풋이 있으면 이것을 스플릿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패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패스에 대해서 트랜스폼 하는 것을 거친 후에 다시 이것을 머지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패스를 통해서 얻은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는 취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법이 우리가 구글 넷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시도를 해보자. 그런데 이제 렉스넥스에서는 조금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몇 가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패스를 갖는 것들은 이게 다 돼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과를 다 더하기 전에 앞단에서 먼저 그냥 컨캐테네이트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 바이 원. 원 바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뎁스 쪽으로 컨볼루션 하는 거죠. 그래서 머지를 하는 그거나 결과가 비슷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또 이렇게 여러 개의 패스로 가는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그룹 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니까 그 동일한 결과를 얻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스플릿 트랜스폼 머지라고 하는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그룹 더 컨볼루션 개념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탑원 애큐리시에서 기존에 있던 인셉션 모델보다 레즈넥스트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게 나왔다. 자, 여기에 네. 여기 이제 자, 오케이. 자,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댄스넷인데 댄스넷은 결국 이제 스킵 커넥션을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할때그 스킵 커넥션을 그 하나의 어떤 그 블록만 스킵 커넥션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연결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어 볼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컨볼루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이어들이 있는데 이 레이어에서 기존에는 하나의 레이어만 스킵 커넥션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도 스킵 커넥션하고 이렇게도 스킵 커넥션하고 이렇게도 스킵 커넥션하고 또
두칸 넘게 스킵 커넥션하고, 그 다음에 세칸 스킵 커넥션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연결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얘가 뭐 이렇게 결과가 왔든, 이렇게 결과가 왔든, 우리는 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댄스 블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댄스 블록을 여러 개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레이어들 사이에 연결, 스킵 커넥션을 그냥 모든 가능한 스킵 커넥션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막 그것들이 값이 막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합치는 거예요, 채널을. 그래서 컨캐티네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풋이 오면 인풋이 이런 컨볼루션 레이를 거친 후에 결과가 나온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스킵 커넥션 한거 합쳐 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6개의 채널이 있으면 컨볼루션 레이를 거친 후에 4개의 아웃풋을 만들고 그 아웃풋 4개와 기존에 있던 6개를 합쳐 가지고 또 10개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뒤에다가 컨캐티네이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레즈넷은 그냥 하나의 모듈에 대해서만 통과시켜 가지고 결과를 더하는 방식이었지만 댄스 커넥티비티에서는 컨캐티네이트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이 6개가 있으면 그 6개에다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4개의 필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4개의 채널이 있어 결과가 나오면 그 4개와 6개를 합쳐 가지고 10개의 채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FXL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더하기 그 전에 있던 그 XL 마이너스 이게 이제 스킵 커넥션에 대한 걸 더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X 댄스 커넥티비티에서는 X0, X1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함수를 거친 후에 결과를 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댄스 블록에서는 뎁스가 급격하게 쭉 늘어나는 효과를 거치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뎁스가 3인데 컨볼루션 레이를 거치면 하나의 뎁스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필터를 6개 쓰면 6개의 뎁스가 만들어지지만 이걸 우리가 댄스 블록에서는 스킵 커넥션 해가지고 여기다 컨케이튼 댄션 시키니까 원래 인풋 3개와 이 컨볼루션 레이의 아웃풋 6개 합쳐가지고 뎁스가 9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개념이 레즈넷에서는 이 인풋과 그 다음에 아웃풋이 동일한 뎁스를 가져야지 덧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동일한 사이즈가 되도록 뎁스가 동일한 사이즈가 되도록 개수가 되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합쳐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1 by 1에 256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인풋에 256 채널과 동일한 채널을 만들어서 대주는 그 노력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나오는 어떤 결과가 내가 K계를 썼다면 그냥 K계의 채널과 그 다음에 256 채널 합쳐서 256 더하기 K 이렇게 그냥 뒤에다가 붙이면 되도록 그렇게 했다 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CNN이 이렇게 레이를 거치고 여러 개의 필터를 써서 채널을 늘리고 또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다면 레즈넷은 여기에 스킵 커넥션을 넣어가지고 더하는 연산을 했지만 여기서는 댄스넷에서는 뭐 물론 이게 이제 패스를 우리가 어떤 스킵 커넥션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이따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을 해도 그냥 기존에 있던 것과 지금 것을 채널 와이즈 컨캐티네이션 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뎁스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했다 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 레이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댄스 블록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쓰면은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통해 가지고 이 계속 레프레젠테이션 결과를 컴팩트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피처의 디멘션을 계속 줄여가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풀리 커넥티드의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프리딕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댄스 블록과 트랜지션 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댄스넷도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했는데, 댄스넷에 121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거, 169개, 201개, 264개.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그다음에 댄스 블록 해서 있고, 그다음에 또 트랜지션 레이어하고 댄스 블록하고 트랜지션 레이어하고 댄스 블록 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 댄스 블록 내에서 요거를 24개를 하느냐, 32개를 하느냐, 48개를 하는가, 64개를 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뎁스 레이어를 쫙쫙쫙 늘려갈 수가 있겠다. 그죠? 그 다음 또 댄스 블록에서도 다르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컨피규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각 해당되는 네트워크들의 기준에 레즈넷의 레이어가 34개인 거, 50개인 거, 101개인 거, 152개인 거, 이렇게 막 레이어를 계속 늘려가는 방법과, 또 댄스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각 해당되는 모델이 파라메타 개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게 이제 레이어를 늘리면 늘어나겠죠. 대신에 탑1 에러는 점점점 떨어지더라. 이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요 시점에서 2017년 시점에서는 댄스넷의 264개의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시간은 이 기가 플로우로 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레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쨌든 이때 이제 우리가 탑1 에러가 20.27이고 탑5 에러가 5.17까지 나왔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댄스넷의 스킵 커넥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댄스넷은 모든 연결 가능한 곳에 다 연결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어떤 그 연결이 있으니까 그걸 좀 줄여보자 해서 로그 댄스넷 해서 스파스넷, 이게 댄스넷에 비해서는 스파스하다 해서 스파스넷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한 개짜리, 그다음에 두 개짜리, 그다음에 세 개, 네 개짜리, 여덟 개짜리 이렇게 2의 제곱성으로 해서 이제 연결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 개짜리, 그다음에 두 개짜리, 두 개짜리가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네 개짜리 이렇게만 만들었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시스테매틱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중복성이 많으니까 우선 이제 한 개짜리 모두 다 연결하고, 그다음에 두 개짜리 연결할 때 이쪽에서는 두 개짜리를 여기서 출발하기도 하고 여기서 출발하기도 하고 여기서 출발하기도 하고 다두 개짜리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두 개짜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네 개짜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덟 개짜리 이렇게 하니까 결국 여기 2의 배수에 해당되는 것, 4의 배수에 해당되는 것, 보기에 따라서 이제 커넥션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바로 그 부분에서 컨캐테네이션이 되니까 뎁스가
쫙 늘어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 모델을 우리는 이제 하드넷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댄스넷이 있고 여기서 모든 연결성을 다 하는 게 너무 중복성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서는 이제 2의 제곱성에 해당되는 연결성만 만드는데 다만 출발은 굉장히 다양한 데서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스파스 넷이라면 하드 넷은 이 위치도 항상 여기 첫 번째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연결성도 2의 제곱성으로 연결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게 하드 넷이다. 자, 그래서 2019년에 하드넷을 하니까 결국 여기에 연결성이 많을수록 결국 이제 컴퓨테이션도 늘어지고 또 이게 피처도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해결한 것이 하드넷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드넷은 이렇게 68 레이어, 85 레이어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도를 해보고 결과를 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풋의 이미지가 레졸루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이 레졸루션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지 넷 레졸루션은 224 by 224를 했고 SSD 512는 512 by 512 레졸루션이기 때문에 약간 그 레졸루션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각 해당되는 레이어가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뭐이 수치는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넷이 댄스넷이 있고 레즈넷이 있고 레즈넥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넷인데 이게 이제 그 시간과 그다음에 탑원 에러를 가지고 스캐터 플롯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빠르면서 에러가 적으니까 이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하드넷이 다른 것보다 더 성능이 좋다. 빠르면서 에러도 더 적다. 이죠. 물론 이게 에러만으로 보면 얘가 제일 좋은데 또뭐 댄스넷도 더 늘리면 얘가 더 에러가 더 떨어질 텐데 대신에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중간에 뭐또 모바일 넷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피션트 넷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고 그래서 모든 뎁스, 위스, 레졸루션 이세 개의 디멘션에 대해서 이 스케일링을 해서 시도를 했다 이죠. 그래서 우선 베이스라인 네트워크 있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어떤 이미의 네트워크 있고 그럼 그 네트워크에서 depth, width, resolution에 대해서 각각 다른 스케일로 확장을 해가지고 실제 그 에러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컴퓨팅 리소스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리소스에 대해서 뎁스를 더 늘리는 게 좋은지, 위스를 더 늘리는 게 좋은지, 레졸루션을 늘리는 게 좋은지에 따라서 더 좋은 어떤 성능을 갖는 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한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MB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MB 컨볼루션이 그냥 계속 쭉 늘려가지고 끝까지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MB 컨볼루션이 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컨볼루션을 일반적으로 한다는 말은 만약 여기에 뎁스가 3이라면 컨볼루션 매스크도 뎁스가 3인 그런 채널이 3인 그런 매스크를 써야 되겠죠. 이때 물론 3x3이라고 하는 거는
그 컨볼루션 필터에 레졸루션을 의미하고 그걸 꼭 적용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뎁스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 3x3 컨볼루션 작은 컨볼루션 마스크를 한다 하지만 그것의 뎁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의 컨볼루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연산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데, 자, 만약에 3x3 convolution mask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모든 depth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depth-wise separable 하니까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convolution을 하면 요 depth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요 3x3이 컨볼루션 해가지고 하나의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를 각각 하나씩 컨볼루션을 적용시켜가지고 그럼 뎁스는 변화가 없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x1의 컨볼루션을 적용시키면 요것을 다 머지된 하나의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노멀 컨볼루션과 이런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연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그만큼 또 레프레젠테이션 성능은 원래 노멀 컨볼루션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뭐에 어떤 연산에서 어떤 부담이 되는가 하면 여기서 요걸로 올 때는 그냥 3x3 컨볼루션만 하면 되니까 거의 부담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채널이 많더라도 각 채널마다 뎁스별로 따로 컨볼루션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 뒷부분에서 얘가 만약에 뭐256 채널이다, 뭐512 채널이다, 뎁스가 늘어남 늘어날수록 이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앞쪽으로 컴퓨테이션을 앞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할때 만약에 기존에 3x3의 뎁스가 1인 컨볼루션 적용했다면 3x3의 뎁스가 2인 컨볼루션 적용시키면 요 채널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요 뒤에서는 그 반으로 줄어든 만큼의 1x1 컨볼루션을 적용시키니까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약간씩 우리가 앞쪽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적절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지듀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우리 개념을 적용시키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스킵 커넥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 채널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형태의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그럼 그것을 우리가 컨볼루션 적용시키고 이 컨볼루션 적용시키도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컨볼루션 적용시켜가지고 이 필터의 개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해가지고 또 레이어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우리가 이제 레지듀얼 블록에서는 이것 과이 넷덕을 거친 결과 두 개를 덧셈을 해야 되니까 레졸루션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볼륨의 어떤 정보가 작아졌다가 다시 또 키워야 되는 이런 형태의 것보다는 그걸 우리가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록이라고 해서 입력이 먼저 작은 입력이 있다면 그거를 필터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채널을 늘려요. 그 다음에는 이 채널이 늘어나는 어떤 이것에서 이 조금 전에 했던 우리가 뎁스 와이즈의 그러한 어떤 방법을 써서 컴퓨테이션 타임은 줄이면서 이 뎁스가 많은 그러한 레프레젠테이션의 효과를 그대로 지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뎁스가 큰 어떤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결과에서 여기에 있는 인풋과 레졸루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정보를 컴팩트하게 다시 만드는 이런 형태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훨씬 더 좋다. 그죠? 얘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inverted residual block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MB convolution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MB convolution이라고 한 것은 바로 efficient net 바로 직전에 mobile ne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mobile net에 있는 mobile block을 가지고 MB convolution이에요. 그래서 efficient net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한다 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depth wise convolution을 다시 설명을 하면 이미지가 W와 X의 레졸루션의 이미지가 이 채널 개수만큼, C인만큼 depth를 갖는 볼륨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convolution mask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C인계면, C인계만큼을 각각을 convolution mask를 정의하는데, 이게, 이것을 우리가 세 개를 하면 이게 이제 아웃이 세 개죠. 그래서 이 C인만큼을 여기에 컨볼루션 할때 C인만큼 컨볼루션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C인이 커지면 우리가 3x3 컨볼루션에서 사이즈 컨볼루션 사이즈는 줄이더라도 이 뎁스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헤비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한단 말은 요 채널 하나당 컨볼루션 하나 해서 각각 적용시키니까 이만큼 많은 어떤 매스크 파라메타가 필요하지 않고 여기 있는 요 C인에 무관하게 요 C인의 개수만큼 컨볼루션 매스크를 뎁스가 1인 그러한 매스크를 가지고 각각 뎁스에 따라서 뎁스 와이즈로 컨볼루션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결국 이 C인에 대해서 C인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냥 컨볼루션만 그 채널에 대해서만 컨볼루션을 적용시킨다. 그죠? 그렇게 한 후에는 이제 1 by 1 컨볼루션을 여기 있는 모든 채널에 대해서 동시에 1 by 1 컨볼루션을 적용시키게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out계만큼을 만들면 이 Cout의 depth를 갖는 output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파라메터 개수는 WK 곱하기 HK 곱하기 Cin 곱하기 Cout만큼의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Cin 곱하기 W 곱하기 H 더하기 그 다음에 Cin 곱하기 Cout 요렇게 돼 있다. 그만큼의 파라메터 수가 확 줄어든다. 자, 어쨌든 에피션트 넷이 이제 연도가 2019년에는 에피션트 넷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B6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쓰겠다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그리드별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다 그랬는데, 먼저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이 조금 이제 그림이 기존과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이 뎁스가 아니고 레졸루션이에요. 레졸루션. 그래서 레졸루션이 H 곱하기 W라고 하는 이미지 레졸루션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레이어 적용시키고, 그다음 또 적용시키고 나오는 어떤 결과가 있다 할 때, 이때 이쪽 그이 수평에 해당되는 길이가 채널의 개수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위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 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채널 수를. 그래서 각각 인풋도 채널을 늘리고 얘도 채널을 각각 채널을 쭉 늘려 채널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우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뎁스 스케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어를
더 두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여기서는 다섯 개라면 곱하기 2 해가지고 10개의 뎁스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높이는 거, 하이어 레졸루션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 이런 세 개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런 세 개의 접근 방법을 적절하게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가장 옵티말한 스케일링된 결과를 찾아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션트 넷에서는 에피션트 넷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모듈 5 해서 각각 depth wise, 아까 우리가 depth wise separable convolution 했죠. 그래서 depth wise convolution 하고 patch normalization 하고 activation function 거치는, 뭐 이런 아주 심플한 것이 있고, 모델 2에서는 앞에 모듈 1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패딩, 제로 패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모듈 1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듈 3에서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해가지고 원 바이 원 컨볼루션에서 우리가 맥스를 찾는 거죠.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각 채널별로 가장 맥스인 값을, 혹은 여기서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니까 평균 값을 내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에 의해서 각 채널별로 평균 값이 있으니까 그 평균 값을 리스케일링 해가지고 컨볼루션 두 개를 거치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듈 4, 모듈 5, 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듈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스킵 커넥션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1에서는 모듈 1만 쓰고, 모듈 2에서는 모듈 2, 3 해가지고 애드하고, 이 스킵 커넥션 있고, 블록 3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이 블록 6에서는 이거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컴피레이션 만들고, 여기서 이제 B1, B2, B3 가지고 B7까지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B7에서는 아까 없던 요 부분 부분들을 각각 2개, 이건 5개, 이거는 5개, 이렇게 해서 8개 계속 또 동일한 걸 반복시켜 가면서 이 모듈들을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급격하게 늘려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스킵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늘리더라도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의 결과, 그래서 인셉션, 이 우리 구글 넷이죠, 레즈넷, 댄스넷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에피션트 넷에 B0, B1, B2, B3 해서 B7까지 해보니까 탑원 에큐리시가 가장 결과가 좋다. 그러면서 넘버 오브 파라미터는 다른 것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에피션트넷이 제안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21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이제 메타 슈도 레이블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슈도 레이블즈라고 하는 것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있고, 나머지 상당 부분의 데이터는 레이블이 정답지가 없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는가, 이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모델을 작동시키면서 이 스튜던트 모델을 최대한 결과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티처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결과를 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레이블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레이블이 없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 정답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답지 누가 만들어주는가 하면 티처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레이블 데이터는 실제 레이블 데이터가 아닌데, 그래서 슈도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하고, 이 스튜던트 모델은 그냥 슈도 레이블드 데이터가 실제 레이블드 데이터인 줄 알고 그냥 그걸 위해 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티처 모델이 얼마나 잘 슈도 레이블을 잘 만들어 주는가에 따라서 스튜던트 모델의 성능이 좌우되겠죠. 그래서 메타 슈도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으면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일단은 레이블드 돼 있다고 보고, 그 레이블드에서 티처 모델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티처 모델에서 나온 결과가 우리가 슈도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슈도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스튜던트 모델은 이 자체가 레이블이 있다고 생각하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을 하죠. 그럼 그것의 성능을 보고 실제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결과를 얻어 보니까 실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실제 여기서 계산한 어떤 결과 간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티처 모델을 업데이트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티처 모델에서 기존에 있던 티처 스튜던트 모델은 이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지식을 티처 모델에서 스튜던트 모델에다가 계속 입히는 어떤 일방적인 과정이었다면, 메타 슈도 레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은 스튜던트 모델의 성능을 보고 그 성능에 따라서 우리가 티처 모델도 업데이트를 한 후에 그걸 우리가 다시 활용해가지고 또 슈도 레이블 데이터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슈도 레이블이 왜 좋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빨간색과 그린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각 클래스마다 1,000개의 샘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별표로 표현되어 있는 6개의 데이터만 레이블 데이터고 나머지는 전부 몰라요. 빨간색인지 그린인지. 단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미리 그림은 그렸지만 우리 몰라요. 그러면 다른 데이터는 우리가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학습을 할때쓸 수가 없고, 여기에 있는 별표 모델 데이터만 가지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면 이런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은 전부 다 빨간색, 이쪽은 전부 녹색, 이쪽은 전부 빨간색, 이쪽은 전부 녹색 이렇게 하는 클래시파이어가 만들어진다. 이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는 피드 포워드 풀리 커넥트니까 이게 이제 퍼셉트론이 되겠죠. 투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레이어마다 8개의 유닛을 갖도록.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레이블 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티처 모델에서는 이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 결과를 만들고, 그걸 우리가 슈도 레이블 데이터라고 하고, 그 슈도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얘가 제대로 된 레이블 데이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틀린 정답지를 가지고 학습을 계속 시키니까 이 슈도 레이블에 대한 confirmation bias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teacher 모델을 다시 트레이닝을 해서 새로운 어떤 슈도 레이블을 다시 또 만들어내고 또 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어떤 메타 슈도 레이블 방법을 쓰니까 이렇게 잘 클래시파이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레즈넷부터 댄스넷, 인셉션, 그리고 에피션트넷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쭉 했고, 그래서 보니까 메타 슈도 레이블이 그래도 가장 결과가 좋다. 물론 이제 이게 메타 슈도 레이블은 기본적인 어떤 모델에 대해서 뭘 써야 된다는 걸 우리 정의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피션트 렛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토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셀프 어텐션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서 각 픽셀들 간의 어떤 관계를 정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애들은 서로 간에 더 인풋에 대해서 웨이트를 더 줘가지고 학습을 시키자. 이게 우리가 셀프 어텐션이고 스키즈 앤 익사이테이션은 인풋이 있으면 그 인풋의 특정 채널에 대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같은 걸 써가지고 각 채널별로 어떤 얼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어떤 중요성을 구한 후에 그 중요성을 가지고 그 채널에 대해서 웨이팅을 달리해서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형태의 모듈을 중간에 끼워 넣으면 훨씬 더 성능이 좋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트랜스포머, 근데 특히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원래 트랜스포머는 그 언어 쪽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언어 번역이라든지 어떤 인풋과 어떤 인풋이 시퀀셜하게 쭉 들어오는 형태일 경우에 보통 우리 지금까지 한 것은 인풋의 레졸루션 혹은 디멘션이 딱 고정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언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곳에서는 이 시퀀셜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에서 실제 위치 값들을 인코딩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입력에 넣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처리를 이제 하면서 그리고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비전 트랜스포머 어프로치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두 번째 시간으로 레지듀얼 네트워크, 댄스넷, 하드넷,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모바일넷 그다음에 에피션트넷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했고 어텐션 메커니즘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그러한 개념도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그렇게 해서 이 설명을 하고 우리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